해. 어머니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네, 예. 약 사고 저 앞에 돈 찾고. 어, 여기서는 뭐 사셨는데요? 여기서 알 사고. 이 배추 한 빈 사고 그랬다. 이 가서 뭐 해 드실라고? 환전해가 먹게 뭐. 그 말 해야 되는 거요. 이제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거 샀다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파. 파? 파. 이 사서 뭐 하시려고? 심으려고. 집에 가셔가지고? 와요. 네? 와. 손이 와서. 아. 뭐요, 가야까? 파사이? 예. 사셨어요? 고구마 줄거리요. 이거 뭐 하실 건데 다 가세요? 고구마 심어가지고 우리 할매도 실참 하려고. 가오사니까 할매도 실참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고구마 이거는 어떻게 심어요? 그냥 줄기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심으면 돼요. 마리마리 뿌리가 내리니까. 그러면 많이 달려요. 어머니 요새 장날, 어머니 장날 자주 찾아오세요? 자주 오지는 못하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오니까. 재래시장 여기 오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인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으니까. 그 맛이 오는 거예요. 서비스도 많이 주니까. 당연하죠. 금방 봤잖아요. 좋은 것만 걸러 가는 거. 반찬 사고 내 양발 사고 좋은 것이 다 산다. 이러는 것도 요 삭제. 마스크 거리. 응, 거리. 또 마스크는 우리 집에 꽉 찼지. 딸이 뭐 두통 뒤통 갖다 놨지. 그 할람 이거 긴 거 이거. 예, 예. 있는 거 써야지. 응. 오늘 돈 많이 쓰셨네. 오늘 머리도 써야지. 돈 들어가야 되지. 오늘 머리도 했어요? 네. 원심 막요. 머리 했어요. 쓸 때는 쓰고 할 때. 오늘 머리 하려고 학교 안 가고 오셨다잖아. 학교 안 가고. 어르신 학교. 또 난 좀 하면 떼벌러 온다. 아, 머리 끝나고 학교 갔기라 해? 핵적수 떨러 온다. 아. 그거가 전성 묶이거든. 결석이 아니네. 갈게요. 네네. 어머니 여기 마감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11년째. 11년째? 좀 어때요 요새? 별 재미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바람에 뭐좀 그렇겠죠, 아메? 그치?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뭐 수요가 작아지겠지, 아메? 아무래도 그치? 시장은 좀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어머니 처음 하실 때 비해서? 처음 할 때보다도 좀 더 못하지만 지금은 영 안 못하지 뭐. 나이 많으신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뭐 마트 많이 가시고 차가 있으니까 시내도 많이 가고 그런 추세지 뭐. 어머니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글쎄요. 하는 데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는 뭐 계획은 없고 한 날까지 하겠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돼야 좋겠죠, 그제? 잘 되면 방앗간 기름 따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 들게 가와서 요 참깨 술깨 팔아가지고 자고 그래가지고 아들 오면 내일 모레 농갈로 오면 죽이고 그래. 우리도 이 집이 기름을 잘 짜요 어머니? 잘 짜. 기름 맛있어. 맛있어서 작년 와. 쪽도 잘해. 쪽도 맛있고. 어머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몰라. 이 집 생기고 나서 늘 왔는데 이 집에 몇 년 했는 거고? 11년 채. 어? 11년 채. 이 집 생기고 나서 전에부터 여 데이던 게 이 집에 또 방간 세례가 와서 그래가 여. 잘해요. 쪽도 잘해주고. 아까는 뭐 맡겨 가시는 거예요? 쪽도. 쪽도 왜요? 내일 아들하고 막 며느리하고 손자 오거든. 그게 그 어머 해주려고. 쑥떡 해주려고? 응. 쑥떡 좋아하시나 보네. 쑥떡 좋아한다. 갖다 놔놓고 아침에 죽은지 못 봐요. 어머니 장날은 자주 오세요? 어머니. 장날마다 오는데 장이 잘 안 된다. 옛날에 비해서 좀? 옛날에 비해서 좀 안 되지. 사람도 없고. 예전에는 좀 어땠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잘 됐지. 여기 사람이 빡빡빡빡하고 했는데 요새는 단산하다 이거지. 단산해. 어머니 그러면 재래시장 장점이 뭐예요? 네? 어머니 생각에 이거 시장에 오면 좋은 점? 좋은 점? 여기 전에는 좋는데 요새는 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뭐가 좋았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좋지. 대곡장으로 많이 오세요. 여 전신에 살 것도 많고 구경도 할 것도 많으니까 대곡장으로 많이 오세요. 됐어요. 우리 맨날 모델이 억수로 비싼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동 바로, 민자. 어. 네, 밑에 그건 안 되나? 비싸다고? 예. 네. 그건 얼마인데? 15,000원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여기 다, 자주 오세요. 예, 노는 날 되면 못 내려오죠. 지금 뭐 사시는 건데 아버님? 핵띠. 핵띠? 예. 아버님 차시려고? 예. 예.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봉기 필요 없어. 왜? 가다가 사. 아이고, 봉기 필요 없어. 떨어지라고. 봉기 필요 없어.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요. 예. 어머니, 자주 오세요, 시장에. 안 되니까요. 자주 오지, 내 집이 문제인데, 뭐. 아니, 그 장날이 옛날에 비해서 좀 어때요, 어머니? 아니, 이게 옛날보다 일 차이 나지. 어떤 게 좀. 요새는 장도 아니다, 이제. 이거랑 붙이지 못하고. 자, 사람이 요즘 먹고 살겠네, 요즘 먹고 살겠네. 어머니 많이 사주세요. 내가 많이 사간다, 사만지 사간다, 지금. 아버님, 뭐 사러 오셨어요? 고기 사러 왔지. 어떤 거? 저기 새끼. 아버님, 저 사서 뭐 해 드실 거예요? 매운탕도 먹고, 구워도 먹고. 자주 나오세요, 아버님? 자주 노는데 그 여 대곡장이 아닌데. 왜요? 네. 그 여 팔 사람만 있지 뭐 살 사람은 뭐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버님? 옛날에는 장이 컸지 여기. 장이 여 시장이 저쪽 뒤에 있었는데 여 새로 이제 이 부드러워가 있거든. 새로 해가지고 좀 많이 작아져 버렸네요. 아까 전에 사람도 저 거서해비고 시내버스가 여기 있었는 게 시내로 많이 빠지고 시내로. 매주 사고 케이 사고. 북한도 대신 엄청지. 와 그래 안 쓰진 않다. 천장이 어디지 못되긴데 참. 어머니 아까 앉아서 그만 주문을 하시대 어머니. 나 못되긴 이제. 다리 두 다리 수술하는 게 못되긴. 화장인데 도움하면 되지. 어머니 장날 오면 뭐가 좀 좋으세요 어머니? 장날 오면 뭐 사고 뭐. 아, 안 내려면 뭐 사기는 뭐 반려집에서 살까 뭐. 사람 구경도 하고. 사람 공부도 하고 지금 드라지 좀 많아. 오늘 사가지고 가시는 건데 뭐 해드실 거예요? 찌지 먹고 이제 멸치 사고 활주 산 건 찌지 먹고
그렇지, 같이. 쉴 때 있는 게 많다. 이제 가실 긴갑니다, 아버지. 네. 약하러 가. 너네들 갔다가 고민 있으신 분. 가서 그 전화라도. 오늘 안 좋은 거구나. 약하러 오기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예. 와서 아버님.